오케이, 정민이 저기서 나 문장. 테스트 안 했네.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가 분명히 100이었는데 이상하다. 자, 시작합시다. I think I'm pretty. Think I'm pretty. 여기서 I think I'm a nice color. Think I'm a nice color.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략된 말, 위에 거두개 생략된 말안 넣었지만 이번엔 생략된 말 넣어서 해볼까요? I think 밑에 밑에 문장인데, I know. I know. That I'm special. I know that I'm special. 오케이, 자기가 특별하다 했으니까 어떤 점이 특별한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I'm very tall. I 3.6 meters tall. Okay, I'm very tall. 3.6 meters tall. Okay. 자, 지난 시간에 키가 얼마나 큰지 물어보는 거 했는데요. 키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How tall are you?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 20곡에 시작합니다.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Yeah. 자, 그럼 나서 20곡이 계속됩니다. I'm not an animal. I'm not an animal. Okay, 계속해서. I'm not a tree. Not a tree. Okay, 다음에 자신이 뭔지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상하죠? 예쁜 꽃이면 당연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I'm pretty flower. 오케이, 뭐 하나 빠뜨렸습니다. I'm a pretty flower. 왜 어를 넣어야 되죠? 한 개의 꽃이니까.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맞습니까? 예. Yeah. 오케이. 예쁜 꽃인데 안 좋아하니까 우린 당연히 이런 Why? 질문을 할 만하지. 예. 그래서 Why? Don't 아닌가? Don't people like you?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그러니까 나를 안 좋아하는 이유를 뭐라고 맞구나. 물어봤어요.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가 묻고 지가 답합니다. Because I smell like a Dead. dead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오케이. 자, 계속해서. But that's why I'm special. I'm so special. So, 너무 좋겠죠. 매우, 매우란 뜻에서. But that's why I'm so special. Bees, flies, and until 네? until Other. other. Bees Other. 했어요. Other. Insects love me.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어? 이 대답 듣고 싶은데? 누가? 그렇죠. 그럼 누가 너를 사랑하니가 되겠죠? 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 love? 아? 러브스 유. 왜 갑자기 러브가 러브스 됐어요? 아. 왜죠? 왜게 쓸던 그러면 왜 러브가 아니고 러브스 해야 되는지 러브의 뜻이 뭐고? 사랑하다. 무슨 신데? 하다시.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즈. 왜 더즈가 들어왔겠어요? 아. 후는 안만 길어봤자. 후. 후의 뜻은 누가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 He나. She. She나. It. It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다 했습니까? 누가 다 해서 누가가 궁금하다 했죠. 근데 여기 있던 두가 왜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온다 했습니다. 문장에 주어라 했으면 문장에 주어.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야? They. 오케이. 그들이 날 사랑합니다. They love me 해서 얘가 궁금하다 했죠.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영어로는 여기에 있던 두가 후를 타놓고 갈 수가 없다 했으나 여섯 가지 질문으로 묻는 말이 시작돼야죠. 그럼 여기 있던 더즈가 얘를 타놓고 왔고 Does you love you? 이렇게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 때나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고 한다고요? 주격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진짜로? 뭐라고 물어봤더니 loves me? Are you? Who loves you? 도대체 누가 널 사랑하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묻고 답하기 How a fool loves you? Who loves you? 뭐라고요? Who loves you? 했더니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that 아니 they 볼때 대신해요 죄송해요 but that 어선 기억이 안 나요 but that 누가 다 해서 다 떨어졌네? 딴 걸로 바뀌었네? 그들이 데이 올때곧 만드는데 올때 원래 그들이 얘 누가고요? 누가 해서 끄덕이 표시할까요? 누가 그들이 어디로? 날개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건 누가 그들이 다가오다. 해서 볼 때. 다 떨어지고 때로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 와이랑 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다란 뜻의 하다시가 혹시 있나요? 네. 누군데요? 펌. 힌트는 최대한 준것 같은데요. 뭐? But But 그들이 온다.
They come. 그들이 올 때, 아, 때를 모르겠어요. 그랬지? 때를 모르겠다. 누가 뭐뭐 한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애를 모르겠다. 접속사를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그들을 잡아먹는다.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 그랬어요? 어디 너는 그들을 잡아먹니? 아, 그랬더니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러니까 이게 어디라는 지금 표시한 부분이 어디라는 질문에 아니요,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에서 잡아먹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언제 네가 그들을 잡아먹니? 걔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난 걔들 잡아먹어. 힌트 진짜 웬? 줄 만큼 준거 같은데. 공부하고 오세요. 예.